여학생들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해자 겸 피해자가 맞다. 이런 둘 다 인정을 된다. 했습니다. 남자 공범들은 여중생 나이인 피고인들보다 나이가 10살 정도 많아 신체적 정신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고 남자 공범들이 피해자에게 자행하는 가혹 행위 등을 보면서 나이 어린 피고인들이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해자 사망 후에는 범행 발각을 염려하여 여자 피고인들을 감시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점에서 여자 피고인들은 가해자 겸 피해자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겸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혹시 그럼 이들이 피해자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죗값을 치르지는 않았나요? 재판부는 이런 얘기하셨던 우리가 읽어봤던 이런 상황을 아무리 고려하고 참작을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정황상 가해 여학생들이 남자 공범들의 강요에 의해서 가담을 했다라고는 절대적으로 보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해 남학생들에 비해서 여학생들이 책임이 거의 결코 가볍다라고는 할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가해자들에 대한 이 판결, 송구는 어떻게 나나요? 네, 20대 남성 가해자 이 씨 그리고 허 씨 그 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징역 35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입니다. 또 이들과 공모했던 그 여학생 4명 중에 대전 사건과 연루된 한 명과 또 다른 한 명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선고를 받았고요. 또 그 당시 14살로 중학생이었습니다. 나머지 둘은 장기 7년, 단기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게 2014년이니까 그 가해자들은 좀 출소했을 수도 있네요. 네, 그 가해 여학생들 중에서 중학생이었던 그 둘은 올해 초에 출소를 했고 또 나머지 둘도 곧 출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들이 복역 중에 자신들의 행동을 굉장히 반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피해 여고생의 아버지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었다. 당연하죠. 그 과정을 알아버렸는데 그거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그 아이들 역시 가해자 겸 피해자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그런 얘기를 예, 하셨습니다. 참 그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정말 참 가늠할 수 없네요. 그래도 미성년자 범죄 연령이 이제 뭐 해가 갈수록 더 어려지고 잔혹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인데요. 촉법소년을 포함한 이제 범죄 미성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처벌 강화가 과연 미성년 범죄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는 그보다는 사실 어떤 이런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교정이나 또는 예방, 그 다음에 이 양형 기준에 대한 어떤 변화들 이렇게 좀 본질적인 것으로 자꾸 접근해 나가는 기회들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의 가해자 여학생들 처음에는 뭐가 됐건 성매매를 강요받은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신고하려고 경찰을 찾아갔다고 해요. 근데 성매매를 했기 때문에 자신 역시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는 신고를 단념하고 이후에 본인도 가해자가 되어 결국에는 살해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가해 여학생이 경찰의 도움에 손을 내밀었던 그때 제대로 된 보호만 받았더라도 어쩌면 애꿎은 죽음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이들이지만 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 역시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제2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블랙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